진짜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민하신 것 같아요. 나라가 그냥 당연스럽게 민서야 여기 물 좀 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걸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거기 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민수는 집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요. 딴 데서 잠 못 자고 불편해하고 걱정도 많고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잠도 막 편하게 자는 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6시간 수면 이런 거 영상 틀어놓고 무슨 막 삐삐삐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고 그냥 진짜로 그렇게 싸운 상황이면은 암묵적으로 그냥 밥을 같이 먹는다가 전제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챙겨 먹지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밥대가 있잖아요. 난 그 컨디션이 아닌데 이걸 처음엔 이걸로 많이 다퉜어요. 왜냐면 어떨 때는 가가지고 그럼 내가 아 억지로라도 먹어줘야겠다. 근데 표정 이렇게 하고 먹고 있으니까 그럴 걸 왜 따라와? 그렇게 되는 거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로도 최근에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되게 심해진 게 연인 때는 서로 약간 배려를 그래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억지로 여기 끌어안쳐서 먹는 게 이 친구가 싫어한다는 걸 제가 너무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각자 먹자 이렇게 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구인가? 결혼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렇고. 근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도 참 다른 이 두 부부 지금 신혼 6개월 차에 이 정도 싸움 괜찮나요? 뭐 부부가 좀 많이 네. 싸우긴 아니 이 부부 싸움을 안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투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표적인 부부 싸움 유형이 있어요.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들어보시고요. 중요하다. 우리는 좀 어떻지?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부가 다툴 때 공격과 공격을 하는 타입이 있어요. 강대강. 공격. 네. 서로가 막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을 찾아내서 따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는데요. 사실 이걸 이렇게 잘 파헤쳐 들어가 보면 이 공격이 어떻게 보면 관심.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 그리고 나한테 좀 반응을 해줘. 이 의도가 있는 거고. 이걸 좀 알면 표현을 하는 것이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표현을 해야 알아라도 듣거든요. 맞아. 아 이런 거에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리고 또 변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되니까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다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더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는요. 추격과 회피. 추격 회피? 추격 대 회피. 네.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자 이러면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좀 나와봐 말 좀 해. 왜 문 닫고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늘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얘기 좀 해. 오늘 야근 신청하면 안 돼. 막 말하자 이렇게 되는 유형인 거고. 네 한편은 아이고 문이다 그렇게 도망가는 유형인 거거든요. 우리다 우리. 네 상대방이 막 쏟아내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난 이걸 좀 직면하기 힘들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또 서로가 이해하면 한쪽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고 네. 한쪽은 좀 힘들어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또 나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네. 회피 대 회피. 어머,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어떤 갈등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요 겉으로 매우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이제 회피가 더더더더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그림자처럼 못 본 척하는 거죠. 네, 담쌓기를 하는 거죠. 우와, 저 이게 너무 소름끼치는 게 저희 부부가 되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세계 중에서? 제가 공격 추격자고요. 네. 아 추격자야. 공격하면서 추격하는 사람이고요. 아, 민수 씨는 민수가 방어하면서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왜냐면 그래서 제 걱정되는 게 이러다 보니 저희 둘이 같이 회피형으로 될까봐 맞아.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아 이거 잠깐 내일 얘기하고 싶거나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감정 상태나 이 텐션이 이 공기, 네. 온도, 습도 이것 때문에 더 불을 붙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루만 지나거나 한 시간만 잠깐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얘기하면은 해결될 일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한 명이 뻔하게 잘못했어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고 되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게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아왔던 섭섭함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인데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또 약간 열불, 천불이 막 나요. 이게 또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부가 이렇게 부딪힐 때 보면요. 이걸 잘 따라 들어가 보면 이유는 같은 데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람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약한 부분과 상대 약한 부분을 잘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늘 눌러지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버튼이 눌러지는 상황이 다른 상황일 뿐 사실 그걸 따라 들어가 보면 원인은 같은 데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서로 각자의 이런 마음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이유 없이 혼자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걸 손민수 타임이라고 해요. 손민수 타임.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싹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수 타임이 또 왔구나. 그때가 되면은 막 손발이 떨리고 집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냅둬요. 근데 예전에는 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괜찮아졌는데 요즘에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빈도가 점점 잦아져서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다른데 정말 작은 뭔가 대본을 완성한다던가 혼자서 뭔가 찍고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두려워요. 뭔가 그렇구나. 막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민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게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밥 먹는데 근데 나 그 공연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돼서 아, 안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 못 가는 거지 뭐. 공연을 보고 호텔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호텔도 가기 싫겠네. 그럼 호텔도 그냥 나 혼자 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안 해. 안 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또 저 혼자 갔어요. 맞죠. 서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 그래서 오늘 나는 뭐 같이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날인데 민수가 손민수 타임이야. 그럼 이때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던 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안 건드리고 저 혼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저 혼자 이렇게 뭔가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진짜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민하신 것 같아요. 나라가 그냥 당연스럽게 민수야 거기 물 좀 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걸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거기 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민수는 집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요. 네. 한 데서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불편해하고.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이제 예민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되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생존을 하고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는 밖에서 끊임없는 자극이 들어와요. 맞아요.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자극들이 있어요. 배가 꼬르륵하기도 하고 어떨 땐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자극과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들어올 때요. 우리는 나의 이 대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 처리 과정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의미가 없는 거는 간과하는 걸 통해서 쓱 흘려보내기도 하고 많이 들어온 건 양을 내가 다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대뇌에서 해서 마지막에 아웃풋 이것을 마지막에 처리해요.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하거나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인풋될 때 이게 감각을 통해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감각이 예민해요.
그러면 감각 중에 첫째, 청각. 청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목소리 톤과 말투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 좀 소금 좀 건네줄래요? 그럼 괜찮은데 소금 좀 줘봐. 그러면 나쁘게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소금 좀 줘봐 라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대뇌 안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 이게 증폭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언짢은 걸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시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특정 사람의 얼굴 표정이 되게 예민하겠죠. 민수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래 씨가 갑자기 이렇게 대본을 봐. 내가 뭐 놓치고 있나 본 건데 그러니까 민수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예민한 사람은 딱 그 장면을 보면 이게 크게 들어와.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면 내 얘기가 지루한가? 그러면서 이걸 과도하게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아져.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제가 지금 민수 씨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게 나래한테 뭘 쓰고 있었어요. 그거 계속 쳐다봐요. 느꼈는데 안 보려고 일부러 돌렸어요. 민수 씨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야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대체로 먹을까? 샌드위치 맛있겠지 얘기했는데 그게 본인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를 알리는 것조차도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일부러 보자마자 일부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게 여실히 맞아요. 드러나네요. 선생님들 있다가 잘 그래요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끄적끄적 딱 하시길래 아 쓸멘트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물론 그러고 이거를 크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지만 아니 담아두잖아 아니 담아두잖아 담아두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불편함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면도 있구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딱 불편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면 이게 상대 탓 같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를 탓하는 걸로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더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처리,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상에 있어서 내가 좀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도 내가 오늘 왜 기분이 나쁜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겪는 일상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살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이건 너무나 모두에게 벌어진 일상이니까 나는 그 일상을 살아오고 있는데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스스로 막 왜 나 기분 나쁘지? 자꾸 자책을 미안해 진짜 하고. 미안해 그럼 이제 예민한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혹시 나도 좀 예민한가? 근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의 예민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제가 예민도 체크리스트 7문항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개수를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에 민감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세 번째, 항상 상대방의 표정을 살핀다. 저는 아닌 사람이 있나라는 저도...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세요? 몇 개 나왔어요? 전 여섯 개 6개 뭐 빼고? 그 마지막 두 번째 그 복귀하진 않아요 네. 네, 우리 민수 씨는 몇 개에 해당되세요? 저도 여섯 개인데 하나가 상대방의 얼굴을 많이 살핀다였는데 제가 되게 심해졌던 날은 사람들 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눈을 못 봤어요. 거실에서 보고 그냥 딴 데 보고 얘기하고 눈을 못 볼 때도 다네. 아 그러면 이거는 7.5개라고 해요. 오히려 네. 평상시에는 살피는데 심할 때는 아예 살피지를 못한다. 네. 이게 보통 뭐 이거 이제 가볍게 해보는 건데요. 일곱 문항 중에서 4개 이상 해당이 될 때는 조금 예민도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다 마음 안에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예민함을 담는 그릇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라라 씨는 그 불안과 예민도를 담는 그릇이 대접이야. 와.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금방 자주 차지는 않아. 에. 그리고 그 그릇을 빨리 비우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그릇을 비우는 방식도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우는데 우리 민수 씨는 불안과 예민함을 담는 그릇은 종지야, 종지. 종지야. 종지야. 반장 종지야. 많이 종지. 종지야. 네, 작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남들보다 몇 배 더 빨리 차는데 그릇도 좀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빨리빨리 비우러 들어가야 되죠. 주기적으로 동굴로 들어갈 때가 그릇을 비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을 비우러 들어갔는데 그때쯤 되면 불안했다 슬퍼지니까 내가 왜 우울하지? 우울한 건 우울한데 우울하다고 느끼지만 본질은 불안한 거예요. 아, 동굴로 들어가면서 슬퍼 보일 때 기분이 가라앉아 보일 때 불안이 너무 심해진 거네. 네. 내지는 그릇이 꽉 차서 너무나 사소한 거 한 방울만 떨어져도 본인이 감당을 못하고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지금 그릇을 비우러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면의 그릇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제가 평소에 좀 걱정도 많고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잠도 막 편하게 자는 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6시간 수면 이런 거 영상 틀어놓고 무슨 막 삐삐삐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고 일어날 때도 항상 아, 잘 잤다 보다는 번쩍 일어나서 헉! 아 맞다 그거! 이런 식으로 하루를 좀 시작을 하는 그러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가 많네요. 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좀 힘드네. 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민수 씨 그 외에 문항 많은 거 MMPI 제가 하라고 드렸잖아요. 네. 그 분석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우리 민수 씨는 지금 현재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하세요. 네. 가끔 이유 없이 혼자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되면은 막 손발이 떨리고 집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무기력할 때도 좀 많으세요. 그리고 힘들어요. 힘들고 남들보다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남 탓, 못 되면 내 탓.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 잘 되면 잘 되면 운. 네. 운. 못 되면 내 탓. 특히 이제 라라가 너 이거 잘했잖아를 예쁘게 칭찬해 주는데 아, 그러면은 제가 막 제 기준에서 막 남들보다 엄청 뛰어난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라고 해보여서 내가 만약에 나타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 얘기 나한테 도움 안 되니까 괜찮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언어적 표현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노력하라고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채찍질을 하는 거지 마음. 조금만 채찍질을 덜하면 내가 나태해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편안하게 행복감을 느끼면 내가 나태해져서 이 많은 응원, 이 팬들을 놓치게 될까 봐 끊임없이 자기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내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채찍질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민수 씨는 불안한데 불안이 표현되는 양상은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민수 씨는 불안해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걱정이 되고 걱정이 좀 심해지면 신체적으로 그렇죠. 나고 심장이 막히고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고 그다음 다음 단계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를 의심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다른 같이 일하는 동료분께 연락해서 혹시 그거 체크됐나요? 계속 확인하고 이 불안감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네, 마음의 여유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스케줄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너무 떨렸어요. 아까 여기 이제 선배님이랑 다 만나 뵙고 얘기하니까 좀 풀렸는데 힘들구나. 그래. 네. 불안했었어요? 네, 좀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불안하고 잘 오셨어요. 네. 아까 들어가기 전에도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오늘은 뭐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도 난 왜 이러지?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불쌍해요. 그러네. 약간 오늘 진짜 저는 민수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나가자고 엄청 그랬거든요. 왜냐면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너무 잘한 날 너무 잘한 날에
진짜 민수 오늘 너무 잘했어라고 하면 100가지 잘한 거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딱 한 가지 못한 거에만 되게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잘했어. 아까 뭐 그랬잖아. 나 그럼 또 혼자 이거를 해결하고 올게 뭐 이래요. 네. 그러면 또 혼자 이거를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 나 닫힌 방문에서도 느껴져요. 혼자 네. 불안이 높은 분들 중에 다수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못 막아요. 그러면 일어나요. 살다 보면 일어나니까 일어났을 때 그냥 합당하게 도움도 받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해결해 나가면 돼요.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럼 그래서 배우는 게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그래서 좋고 맞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제 조언은 뭐냐면요. 불안할 때 불안의 정체를 느끼고 직면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충분히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대처 방법을 먼저 찾으면 그 대처 방식이 어떨 땐 맞지만 어떨 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열심히를 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 겸손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 네. 그다음에 열심히 사는 거 넘어서서 막 비장해. 네. 막 전쟁터로 나가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이거 오래 못 버텨요. 맞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해요. 이러다가 민수 나중에 너 더 큰 병 생기면 네네. 큰일 난다.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이 쭉 나왔어요. 민수 씨의 이제 내면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 불안, 예민도, 그다음에 자기 확신이 굉장히 낮고 자기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기 확신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부모와의 관계, 내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길러지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이제 약간 이제 운동신경이 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높은 계단에 막 올라가겠다고 해요. 그럴 때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올라가기에는 조금 높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하지마 하지마 못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네. 또 어떤 부모는 본인이 그냥 해결해줘요. 번쩍 들어서 그냥 올려주는 부모가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가서 손을 잡아주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요. 올라가 봐. 그렇지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영차 영차. 그리고 약간 잘한다 잘한다 탁 올라가면 잘했어 올라갈 수 있네 다음번에도 수작고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한테 컸을 때 자기 확신감이 생길까요?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민수 씨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본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진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크게 어렸을 때 인정을 받고 이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엄마 나 뭐 시험 성적이라던가 나 개그맨 해보고 싶어 했을 때는 뭐 네가 무슨 그런 걸 한다고 이런 것처럼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지지라던가 인정을 좀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생각, 행동, 능력, 감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 아이와 얘기하면서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못 크면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내가 했던 행동, 나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떨 때는 길도 알려주고 이거 네가 참아야 되는 거야. 너 너무 많이 화를 낸 거야. 이런 거 다 해줘야 기준들이 쭉 생겨나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나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발견하셨을 때 췌장암 말기셔가지고 투병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형은 뭐 해외에 돈 벌러 나가 있고 엄마랑 저랑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그 간호를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다가 어머니가 집에 뭐 좀 가지러 가야 될 때 제가 아버지 옆을 지킬 때 아버지가 괜히 저한테 계속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빨리 엄마가 와야 든든하기 때문에 물어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들 고생시키는 그 느낌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시키기 싫어. 저는 그래서 평생 아직도 그렇구나. 아버지가 11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그때도
아, 내가 아버지께 참 믿음을 못 준 아들이구나라는 걸 계속 나를 못 믿는구나, 믿었지 네. 않아 하는구나 이런 네, 거 같아요. 아직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그때 뭐 상황적으로 그런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그때 이제 약간 졸업하고 막 뭐 취업도 불분명한 상황이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배우자가 없으면 혹시 이때 내가 혹시 상태가 나빠지면 그래도 마지막 순간을 배우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버님 입장에서 물론 자녀도 보고 싶지만 배우자 고생시키고 그랬으면 미안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찾지 않았을까요? 저는 딱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한 번도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러셨구나. 네. 아버지 제가 못 믿어오세요? 이러면 아마 아니다. 나는 너도 옆에 있으면 좋지만 네 엄마가 옆에 난 보고 싶다 이러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너 좀 교대해 주라고 너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 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죄송스럽네요. 아직도 그럼 10년 넘게 그 짐을 네, 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렇죠. 따라서 진짜 마음이 짐이 될 수도 있구나. 같은 상황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좁은 식견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는지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뭐 네. 정답이다가 아니라 네. 나눠보면 아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또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네. 내지는 그거는 좀 내가 좀 받아들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러면서 이 아까 제가 이렇게 좁은 폭이 네. 넓어져 가는 거거든요. IMF 때문에 여행사를 하셨는데 여행사를 크게 하셨는데 그때 그게 다 빚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창시절에 계속 가난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늘 잘 풀리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시기와 때와 이런 게 운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아니까 가난이 뭐 부모님이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게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끊어내는 내 선에서 그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였고 어린 나이엔 뭐 명문대를 가는 거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또 명문대 진학을 하고 또 명문대 진학을 했는데 그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저는 맨날 했던 게 졸업하자마자 내가 200만 원씩 모으면 이걸 갚는데 몇 년이 걸리겠다. 그러면 또 얼마를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이러고 살았고 옆에서 네. 좀 지켜보면서 좀 짠했던 거는 정말 그냥 K 장녀의 표본처럼 항상 여기에 뭐를 되게 짊어지고 있어요. 아, 뭐 어머니 뭐 해서 우리 엄마 뭐 해줘야지 뭐 동생 뭐 해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맨날 좀 더 열심히 채찍질을 네. 그렇게 옆에서 지켜봤으면 특등심 좀 사주지. 그래서 걱정이 또 되니까요. 그렇다면 또 내일 또 이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인수보다는 여기서 빨리 나오냐면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나마 전 레퍼런스들이 조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라라 씨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했다고 저는 보냐 하면 이걸 파악해서 알아. 아 이런 거네. 그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걸로 불안을 낮췄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 민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아는 걸로 불안을 낮췄는데 남편의 그 부분만큼은 모르겠어. 핸들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다른 불안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 관계도 좋고 또 나름 또 강인한 면도 있고 단단하게 잘 버텨내는 면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 인간으로 보자면 나라라는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비빌 언덕이 좀 없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꿋꿋해야지만 나답다고 네. 생각을 하면 이 나라 씨한테는 연인 내지는 배우자는 내가 가장 이 마음을 좀 터놓고 마음과 생각을 터놓고 소통하고 서로 알아가는 게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깝고 의미 있는 사람은 지금 남편입니다. 이 가깝고 의미 있는 사람과 생각과 마음을 나눠야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못 나누면 외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못 나누면 외로워요. 자꾸 미안, 그렇죠. 미안한 감정이 서로 드는 게 싫으니까 시간을 점점 갖고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그러다가 점점 진짜 이게 멀어질까 봐. 네. 네. 맞아. 민수 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배우자인 라라 씨한테만큼은 정말 강력한 신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 라라가 나한테 어떠한 말투로 말해도 라라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 강력한 신뢰를 가지면 저렇게 말하니까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까지는 아직 얘기 안 하겠어요. 라라한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폭을 넓혀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으면 라라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랑 있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편치 않은 거죠. 네. 싫은 게 아니라 어떨 땐 편치 않은 거죠. 네. 네. 박사님 그럼 이제 두 분은 이제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 안녕. 자, 그래서 저희가 잊지 마시라 굿즈를 준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맞아요. 맞아요. 쳐줘야 완성이 됩니다.